드디어 깨서 제가 빼냈어요. 거꾸로 넣어서 아예 깨트려버렸어. 뜯어버렸어. 와, 강제분해. 나사다리 풀지 않아. 상여장. 미쳤다.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와, 대박. 진짜 너무 힘들다. 아직 다치지 않아, 이제. 제대로 다칠까? 약간 되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일단 간신히 된다. 힘들었다. 아, 드디어 불 켜진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절은 안 된다. 밝기 조절. 애들 장난감 퀄리티 뭣? 너무 예쁘죠? 딴딴딴. 크기는 딱 요 정도인데 양옆으로 미치네요.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약간 독특한 것 같기도. 엄마가 새 옷을 사주셔서 외투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들고 기분 좋아요. 가야지. 그리고 오늘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뭐랄까 카드 어쨌든 찾았고 결과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콜라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 가는 길인데 가는 김에 강아지 산책도 좀 시키려고요. 살찌는 것만 좋아하네. 도넛도 먹었어요. 남은 거 맛있었어. 어지럼증이 좀 심한데 단 걸 먹으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살찌는 걸 좀 먹어야지 덜 어지러운가? 나가달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일은 꼭 거미 장식을 사고 말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좀 비축해야 되겠죠? 산책 나온 거 애기 같아. 신나이가 너무 귀여워. 옷이 너무 맘에 들어. 새 옷 좋아, 새 옷 좋아. 아, 맞다. 하나 깜빡했는데, 제 돈 주고 전기장판 하나 시켰거든요. 차단도 잘 되고, 전기, 그, 빨래 세탁망? 아니, 세탁기로 세탁이 되고, 그 다음 또, 열이 뭐 두 군데로 가면서, 전기 두 군데로 올라가. 차단이 더 잘 되는? 전자파 차단 잘 되는? 뭐 그런 거래요. 비싸게 주고 샀지만, 5만원 안쪽으로 샀어요. 4만원짜리? 비싸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지지려 합니다. 방에 장판이 있긴 한데, 왜 안 올라와, 들어. 큰 거는 짐에 방에 있어서 짐에 깔려 죽을까 봐 떨려. 뭐 꺼내도 잘못 꺼내는데. 아이씨. 다 조심. 그동안에 말아서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후티체젤리 1,700원, 2,700원 좀 비싼데 양도 좀 있고 포도맛 샀어요. 먹고 싶어서. 근데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10시 40분인가? 좀 늦은 시간에. 근데 콜라보다 젤리가 더 비싸. 그리고 전기장판도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도 겨울을 좀 잘 보내고 싶어서 방에 있는 게 전기장판이 있긴 있는데 위에 짐이 하도 쌓여 있으니까 짐 빼내면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제가 깔려갖고 다칠까봐. 그만큼 집이, 방이 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방 따로, 다른 방 쓰고 있어서. 제 방에만 전기장판이 없어가지고. 하나 새로 샀거든요. 저만 쓸 거예요. 제가 돈 주고 해돈 주고 산 거니까. 뭐, 가족이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젤리보다 더 싼 콜라 원 플러스 원으로 모으고. 젤리가 더 비쌌다. 어쨌든. 행복한 저녁 아들이 집에 가자. 엄마가 김밥 사시는데 김밥용 김을 다 쓰셔갖고 집에 없다 그래서 5,600원 주고 샀는데 아이고 신발 안 어울리면 다 보여. 김밥용 김 열매 20매. 이제 김밥을 해먹읍시다. 있겠지? 우두김밥 하려다가 실패하셨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냥 김을 사오려고 또 나갔어요. 좀 멀리 갔어. 가까운 데 안 판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갔어. 아 힘들어 진짜. 여신 체력 달려.
또 엄마가 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쵸? 잘 갑시다. 이번에 올려두고 깜빡했어요. 복숭아 요플레인데 맛있겠다. 유통기가 안 지났을지는 몰라. 올려둔 거랑 괜찮았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아침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늦게 자서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나 봐요. 10시에 일어나서 오래 까먹는데 얼음 가져와서 얘 좀 먹으려고 놔뒀고 회사 가서 먹으려고. 얘는 지금 별로 목이 안 말라서 회사 가서 먹었어. 그리고 어제 콜라 마시고 싶어서 사왔거든요. 젤리도 사왔고 콜라도 사왔는데 콜라 마셔야지. 먹고 싶었어. 근데 제가 이빨에 가는 이갈이를 해갖고 이빨이 너무 아프네요. 나가지고 머리 감아도 좋아.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면 지각하잖아. 지각 안 해도 좋아. 요새 일이 잘 안 풀리다가 잘 풀려서 좋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빨 어제랑 같은 출근한 젖인데도 엄마가 어제 옷 외투 사주셨는데 따뜻하고 너무 귀여워. 먹을 다 보였어. 편집할 거예요. 감동. 배고픈데 밥도 시켜주고 감동이에요. 아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라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진짜 감자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우리 이거는 지인분이 시켜주셨어요. 행복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야 좋아. 나 맛있게. 맛있겠다. 디저트도 시켜줘서 완전 감동이에요. 오므라이스 점심에 가져가서 먹을 거고요. 이거 메론 스무디? 처음 먹어본데 맛있겠고. 브라운 치즈 와플? 브라운 치즈 크로플. 크로플 좋아한다 해서. 와플에다 누텔라 바나나 와플이라 그래서. 너무 맛있겠죠, 진짜. 어떻게 살찌겠어. 그리고. 여기 크롬펜 플레인? 너무 맛있겠다, 그쵸? 너무 행복해요. 완전 찐 되는 거. 여기다 먹은, 시킨 건가 봐요. 미트 위프라 있나요? 뭐라고 있죠?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게요.